그 수많은 목숨들은, 다시는 하나 될 수 없는 가족들은 어쩌란 말이야? 칼도레인은 늘 얼라이언스에 충직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살라고 버리시는 건가요? 감시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만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시죠. 방황하는 자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닐세. 대여사제님, 저도 이 상황이 달갑지 않지만 아라시와 잔달라에서 전력을 나눠 어둠 해안까지 습격하려면 전선이 너무 얇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호드가 우리 땅을 더럽힐 동안 스톰 윈드에 갇혀있진 않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텔드라시를 되찾을 것을 맹세할게요. 당장은 자원은 부족해지고 희생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부탁드릴 수밖에는. 아니요, 우린 고향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 당장. 트란데님, 목숨을 잃은 자들의 복수를 하고 실바나스가 이긴 게 아니란 걸 보여주죠. 얼라이언스가 돕지 않겠다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티란데님은 먼저 어둠 해안으로 향하셨습니다. 혼자서라도 어둠 해안을 되찾으시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용사님, 줄다자르에 있는 우리 병력은 아직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양쪽에서 모두 승리할지도요. 어떻게 됐지? 경계는 그대의 힘이라면 관영이지. 그대라도 있어 다행이군. 티란데의 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조랑 해안이다. 거기서 시작하지. 할 말이 있네. 얼마든지 언제든 편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트엘프는 내 백성을 저주에서 구해줬고 우리 왕국이 무너지자 다르나서스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운명에 닥쳐있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나 길리아스는 함께 싸울 게야. 자네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 아마 내가 명하지 않는다면 미야부터 나 없이 전쟁에 나갈 걸세. 이해합니다, 겐. 빛이 당신과 함께하길.
디란데의 배인가 겨우 알아보겠군. 감시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상황은 어떻게 됐지? 듣고 있습니다. 여신의 가호가 있기를.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둠의 장막으로 그대를 감싸. 여기 우리만 있는 게 달빛이 아니군요. 그대의 적을 비추게. 나머지는 여기를 지켜라. 수색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설마 밤전사.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경계는 계속됩니다. 제 화살은 빗나가지 않죠.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시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즉시 임무에 복귀하도록 겁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당장 어둠 해안으로 향해야 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
영웅이여, 따라와라. 시간이 없다. 티란대를 호드 전선에 홀로 둘 순 없다. 움직여라. 무슨 애신 말이지요, 마이에버님. 밤전사는 또 뭐고요? 밤전사는 엘룬의 분노가 현신한 것, 밤전사가 되는 의식을 목격하는 것조차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 티란대님은 당신의 목숨만 바치시려는 거군요. 엘룬께서 살펴주시길. 엘룬께서는 켈드라시를 불탈 때에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여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호드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시이라, 우리는 내륙으로 향할 테니 해안을 정찰해라. 우리가 티란대를 찾으면 로르다넬에서 만나자. 말씀 따르겠습니다. 엘룬께서 함께하길 자매여. 티란대가 찾는 건 엘룬의 눈이다. 마지막으로 보관된 곳이 이 아우버다인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티란대를 막으려 했군.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장소였답니다. 너보다 못생기고 멍청한 놈과도 싸워봤어. 점수가 죽은 뿐이고. 많진 않았지만. 이쪽으로. 오래전에 여기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군의 전당에 있을 거다. 서둘러라. 티란대님이 아직 계시길 바라죠. 너무 늦었군. 아니, 때마침 온 거지. 벤시 여왕께서 너희 나이트 엘프들 목에 관심이 많으시니 서둘러라. 숲에 역병을 부리러 가야 하니.
안드 팔라도. 자매요, 괜찮으십니까? 상처를 살펴볼게요. 사람들을 풀어주세요. 이시노아야. 빛길에서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도움이라도 필요하신가요? 빛길에서 영광입니다. 대상부터 정해야겠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거죠? 전설에 따르면 엘룬께서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전사에게 자신의 분노를 하사해 갈림도어를 지켰다고 하지. 성스러운 의식 속에 가장 뛰어난 전사가 엘룬의 화신, 즉 밤전사가 되었고 순식간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 의식을 시도하고 살아남은 이는 지금껏 없었다. 엘룬의 원초적인 힘에 온몸이 찢겼지. 적입니다. 당신을 사랑한 백성들이 고통스레 죽어가는 것도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나이까? 긴 세월을 섬겼지만 오늘 밤에 저는 처녀도 어머니도 여사제조차도 아닙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섬김을 멈출 것입니다. 보드가 옵니다. 모두 외치러! 괜찮은 상대를 만나볼. 여왕님의 것! 동쪽이라고?
천지군. 이신화야. 용사여, 엘룸의 눈을 해방시키십시오. 이라 슈울 다일룬 쿨 에라스 슈울 쿨 에라스 신 아슈로 일리사 아누토리니 아슈카 고대 언어로 당신의 무자비한 모습을 불러내리니 이 곡물로 당신의 가장 어두운 얼굴을 제게 드리옵소서. 엘루니시오, 내가 당신의 복수가 되게 하소서. 이제 정의로 심판하리라. 밤 전사가 내 안에 깨어났으니. 쏟아지는 우리의 어둠 속에 호디는 떨게 되리라. 칼드레인에게 물어볼 게 있으신가요? 마예브 샨드리스, 병사들을 준비시켜줘. 용사님은 저와 함께 가시죠. 나타노스가 벤시 여왕의 발키르 둘을 데리고 잠복해 있군요. 모두 없애버립시다. 제가 사울팽을 살려주는 바람에 텔드라실이 불탔지요.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한 가족씩 사라져갔죠.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아누더라! 놈이 여기 없군요. 나무는 시작이었을 뿐이야. 이 해안 통째로 우리 군대의 걸음으로 삼아주마. 너보다 못생기고 멍청한 놈과 싸우면서 백성들을 지켜내진 못했지만 원하는 갚아주지. 잠시만요, 더웁니다. 너희가 얻은 건 없지. 대지가 너를 멸하리라. 공격하겠소. 아니요, 제 신호를 기다렸다 공격해주세요. 나타노스를 치세요. 발키르는 제 겁니다. 썩어가게 두세요. 깨끗하게 죽을 자격도 없는 자니까요.
우린 엘룬의 자손입니다. 칼도레인은 견뎌낸 겁니다. 재료를 모두 준비했으니 의식을 시작해볼 수 있겠군. 블라이트 커블러! 이건 성가시군. 발길을 지키게! 다신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짐승아. 나무 엘프들의 영웅이나 되시는 분이 꿈이가 없으시군. 아, 이젠 안 돼. 요즘은 뭘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여왕이 아니다. 칼도레이의 복수일 뿐. 영영 도망칠 수는 없다, 엘프. 이신 말이야. 우린 혼자가 아니다. 지금이에요! 뭐지? 너의 최후로다. 용사님은 발키르를, 이 짐승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봐라! 스님의 이름으로 내게 이 선물을 주겠네. 마음속 어둠에 맞서야 합니다. 자매들이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우릴 버렸지. 엘룬도 마찬가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 우린 포세이큰이다. 그렇게는 안 된다. 안 돼! 어둠의 여왕이시여! 용서하소서! 마녀 같은 것! 이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다! 가자! 내가 뒤쫓겠소! 아니요. 우리 병사들이 모이네요. 결판을 낼 날이 있겠죠. 나타노스는 살아남았지만 그저 여왕의 발키르 하나를 대가로 치렀지. 우리 고향을 되찾을 때야. 마예브, 네가 병력을 이끌어줘야겠어. 나를 너무 믿는 게 아닌가?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 앞길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과거에 붙잡혀 있을 틈은 없어. 난 밤전사의 경로로 전장을 휩쓸 테니 우리 동족을 승리로 이끌어줘. 잠깐!
시라는 어디 있지?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라는 나중에 얘기해줄게, 마예바. 영웅이여, 우리가 싸운 것은 호드 병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트루의 시야를 연결할 테니 더 멀리 정찰해보죠. 어저리 다? 전부 쓸어갔습니다. 곡물자루까지 싹이요. 이제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선디님, 전 아직 못 갑니다. 상세히 설명해라. 격전지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말이죠. 속도를 높여! 동트기 전에 부대에 물자를 전달해야 하니까! 뭐죠? 전해라. 우리가 간다고. 부원 삼디님, 전 아직 못 갑니다. 이 얘기를 믿으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 나이트 엘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 알고 있지. 우린 이 땅을 사수한다. 호들 위하여. 40번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신이 가호를 입니다. 몸조심하십시오.